그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거 뭐 이거 수능 들이같아. 고쳐야 돼. 아니 선거를 치르는데 주민들하고 만나서 애로사항이 뭔지 듣고 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하는 그게 그러려고 그거 하라고 선거 치르는 건데 그걸 뭐 25명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세상에 아니 이 푸르지오 아파트 대단지가 얼마나 큰데 25명 넘어이라 그래. 그죠? 국회는 누구예요 도대체? 법을 만들면서 때로는 이렇게 한대지게 하는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의 모습을 좀 더 듣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잠시 앉아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어떻든 바쁜 시간 내서 이렇게 참석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프로지오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항공기 소음 문제를 비롯해서 동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우리 동대표님들 또 노인회 회장님들 포함한 분들께서 모여서 의논하는 자리에 인사드릴 수 있게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모여서 의논하는 그런 우리 동네 현안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오늘 그렇게 하실 말씀 좀 들어보고 또 해야 될 숙제가 뭔지 살핀 다음에 제가 마무리 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서 일을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특히 오늘도 우리 구상찬 우리 전직 의원님이시긴 하지만 이 지역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부름하실 분이시기도 하고 또 강숙주 시의원님이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 계시기 때문에 역할을 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백이 있습니다. 김기현이라고 당대표. 제가 오늘 백 대드리겠다고 약속하러 왔으니까 여러분들 주신 말씀을 기탄 없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당선된 노래 한번 해드릴게요. 그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영호 국회의원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구별 말씀 드릴 거 없고요. 오늘 당대표님께서 다 말씀하시니까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짧아서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부산산 당협위원장님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김기현 대표님과 당 지도부가 여기 출동한 것은 김태우 후보의 모든 약속을 담보하러 오셨죠? 김태우 후보가 얘기하는 것을 제가 담보하면 너무 힘이 약해서 담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까지 오셔서 오늘 여러분들의 항공기 소음 문제 다 당에서 적극적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결책을 우리 김태우 후보랑 함께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잠깐 아까 저기 그 외 국회의원님들 여러 분 오셨는데 앞에 앉으신 분만 소개를 드렸는데요. 저 뒤에 우리 대구 시당위원장 양금희 의원도 와 계십니다. 그럼 박수나 좀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윤중석 의원도 와 계시네요. 그 다음에 김경욱 의원도 와 계십니다. 그 다음에 부작원 의원님, 이제 우리 대표 비서실장님들, 아, 저 항상 저렇게 축복해드려요. 부작원 비서실장님, 이렇게 우리 동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또 우리 김태우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바깥에 시군구 의원들도 많이 와 있, 지원을 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당에서 거당적으로 우리 김태우 후보의 공약, 또 이런 걸 담보하기 위해서 여기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당 지도부들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김태우 후보의 뭐 오늘 내일 사전 선거 운동입니다. 선투표. 아, 사전 투표. 사전 선거 운동이 아니고 사전 투표입니다. 예. 그 10월 11일까지 기다릴 거 없습니다. 오늘 내일 다 해버리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지 후보를 지지 호소할 수 없어서 제가 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김태우 후보 잘할 수 있죠? 네. 예.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종 시장 의원님이 빠지셨습니다. 아, 그러네.
경쟁을 하게 되면 아마 전에 어떻게 열심히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아, 우리 김기현 대표님께서 오셨는데 우리 정원의 든든한 백이 되실 거고 또 저는 서울시당에 제가 우리 당의 대장입니다. 오세훈 시장하고 잘 해서 우리 강서구 발전시키는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용하게 간담회를 열람했는데 김태호 예비 후보님께서 어떻게 이 소식을 알으셨나 봐요. 그래서 꼭 인사를 드리고자 잠시 들렸다고 하십니다. 잠시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호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부족해서 1년밖에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커서 나머지 3년 동안 좀 많이 좀 하고자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애로사항도 많고 그리고 특히 소음 문제에 관련해서 많이 고통이 있다고 해서 해결책을 같이 모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항상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인사드리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중된 시선이 있어서 우리 강서구가 발판을 삼아서 좀 더 밝은 미래와 희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김태호 후보가 다음부터 일정이 있어서 여러분 하신 거는 김태호 후보에게 약속하고 김기현 대표님께서 안보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박수 한번 보내고 천천히 바라는 박수 한번 보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정 대표님이 울산 시장 되실 적에 인구가 100만 명을 넘었죠. 네, 120만. 저희 강서구가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57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의 그 많은 아파트 중에 파고프루지오가 세대수 대비 여섯 번째고 면적 대비는 강서구 57만 명 사는 주거단지에 제일 큰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래서 4년마다 또는 3년마다 이러한 자리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김 대표님 좀 얼굴 붉어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은 공항 이전시키겠다, 고도 제한 완화하겠다, 또 모 당 후보나 여기 오는 당 후보께서는 파국이 마곡된다 하셨습니다. 마곡동에는 군부대하고 비행기 소음 없습니다. 파국이 마곡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는 지난 30년 동안 여기서 이루어졌던 거, 때로는 또 저런 분들도 계셔요. 재개발, 재건축 완화시키겠다. 서울시에서 강서구 집값이 제일 싼 곳입니다. 이 싼 곳에, 제일 싼데요. 이 싼 곳에 완화시키고 재개발, 재건축하려면은 승인나고 할 때까지 7년, 10년 걸립니다. 4년, 3년 임기에 계신 분들이 그거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장기적인 거를. 설사 그거를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집에 담보로 해가지고 아파트 들어서겠죠. 10년 뒤에는 자기 분담금 4억 5억씩 되는 돈 없습니다. 도시 서민들 다른 곳으로 또 내모는 것 같아요. 그런 공약 하시려면은 앞으로 어떻게 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일까. 눈앞에 있는 것만 하시지 말고 늘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들 계세요. 항공기 소음 내가 해결하겠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국회의원 몇 명이나 여기 왔다 가셨는지. 여기 그 구상찬 전 의원님께서 항공기 소음 문제 얘기하셨어요. 그대로입니다. 요즘에 더 늘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화곡동 60년 이상 살면서 당대표 여기 저희 아파트 단지에 오신 거 처음 뵀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수 있겠구나 희망이 있어가지고 강서구에 유세하러 오신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대표님들 모시고 우리 항공기 소음 문제 요번만큼은 좀 부탁 좀 드려보자 해서 모인 자리가 됐는데 선거법 운운에 가면서 자세한 말씀 못 드리겠어요. 김태호 후보 지지하는 그런 모임 아닙니다. 저희. 우리 아파트의 현안을 가지고 부탁드리는 자리인데 우리 김기현 대표님께서 화곡동에만 강서구에 여러 동이 있는데 우리 화곡동에만
19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19만 명이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 떠가지고 10시에 비행기 뜨는 소리 들립니다. 공항 이전 못 시키겠죠. 근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맨날 공항 이전 시켜준다 그랬습니까? 저희 안 믿습니다. 줄여주십시오. 이 소음 이웃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구나 지하고. 그래서 그 항공기 소음 문제만큼은 우리 김 대표님께서 꼭 반만 줄여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민들 반대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서 한번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수 치
그래서 그거는 좀 여기 크루즈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국민적에 많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거 좀 그거는 상향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것도 정말 그 경제 규모가 큰 거에 비하면 그냥 그거 혹시 잘못될까봐 평생 모은 돈 어떻게 될까봐 5천만 원씩 노후 자금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1억 정도로 이렇게 해서 편리하게 좀 생활하는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거부 통과돼야 되니까 국회의원을 많이 뽑아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제 김기현 당대표님께서 노인회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주민입니다. 중구는 보도 제한이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지를 따로 다니다 보면 플래카드를 환영 플래카드로 많이 걸어놓고 남산 주변이 고도 제한이 많이 완화돼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로 주변이 50.7m로 묶여있는 걸로 아는데 고도 제한을 풀어주셔야 강사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유일의 신도시 하남 의정부 등 수원, 평택, 오산, 인천, 김포, 다 광명, 위성도시를 돌아보면 쭉쭉 빵빵해요. 35층 뭐 인천 해안가에 가온 수십 층까지 고개를 쳐들고 바라보고 마곡 이거 3분의 1 아닙니까?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3분의 1밖에 못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권력을 틀어주고 계신 분들이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강서 주민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대한민국이 발전할 때 밑거름이 된 세대입니다. 한 노인의 절규를 생각하지 마시고 당대표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불가하면 강서구는 1단 케이크에 불가했죠. 저희도 좀 고층 아파트도 볼 수 있고 네, 그런 그 빌딩에 마천루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빌딩을 보면은 그냥 논 갈라놓은 것처럼 논바닥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좀 화려한 강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 저희가 같이 우선 그 부장찬 의원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간접회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드릴 입장은 아니고요. 이제 잠깐 상황 설명을 드리면 아까 우리 노인 회장님 말씀하셨던 중국 고도제한 관련 거는 공항이랑 관계없는 고도제한을 완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이제 그 밸류가 다릅니다. 이제 거기는 공항 관련 때문에 고도제한이 완화된 것은 아니고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항 때문에 고도제한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좀 참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제 얘기도 뭐 좀 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강서구에 갑월병 국회의원 선거가 3개가 있습니다. 모조리 다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장 16년 동안 민주당에서 구청장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반짝 한 8개월 하다가 이렇게 다시 재보궐 선거를 했습니다.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어떻게 노인회 회장님이나 여기 계신 저기 뭐야 대표 원대표나 여러분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도 우리 정치인에 다 큰 원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더 크게 여기 지역 발전에
관심을 안 쏟고 정쟁만 일삼하는 날을 잘 우리 주민들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 정말 여기 정말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다 이 동네에서 제 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제가 16년 동안 제가 한 번도 여기서 그 배지를 달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제가 나와서 여러분들 신분을 하고 이러는데 이번에 우리 당 대표님이 오셔서 또 구청장 후보도 오셔서 또 저와 함께 그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를 풀어나갈 겁니다. 아까 원회장님 뭐 정치인들 와서 공수품을 띄우고 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정치인이라고 만병통치로 다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노력하느냐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은 민주당보다 저희 당이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구청장이 되고 저도 내년에 여러분들이 계급장을 달아주시면 원 대표 나한테 욕할 수 없게 만들어줄게요. 잘 어울릴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네 명 중에 한 명도 없습니까? 글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 지역이 워낙 어려운 데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이번에 오늘 여기 지도부를 모신 것은 그 아까 약속했던 여러 가지들 당 대표께서 담보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사실 바쁘신데 꼭 오라 그랬어요. 내가 담보하니까 안 믿는다. 대표님이라고 나한테 계셔야 담보가 된다. 그래서 이번에 보궐선거 잘 좀 도와주시고요. 네. 뭐 제가 누구를 지지하라는 말 꼭 투표장에 투표하시면서 잘 도와주시고 하여튼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좀 듣고 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우리 그 원영규 회장님 말씀 주시면서 강세 있으면서 당대표가 오기 처음 되는데 아마 제 저를 포함해서 어느 정당이 있는 자리에 큰 정당의 대표가 강서를 방문하기는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서 뿌리겠습니까?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자치구의 구청장 선거에 당대표가 매일 출근하는데 역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 강서의 구석구석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환경이 다 이게 강서라더라도 다 같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 지역을 다 돌아보면서 오랫동안 숙제가 해야 될 것들이 계속 누적되어 있었구나. 그걸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이게 사람이 그 뭐 백문이 불의 일견이라고 한번 쳐다보면 아 이게 중요하고 또 성결해야 될 과제구나 그런 인식이 들게 되는 그런 것이 사람으로서 당연한 그 원리인데 이번에 돌아보면서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뭐 정치하시는 분 아까 막 야단치시는데 저희들이 숙제가 많습니다. 내 숙제가 많아서 뭘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서 늘 이제 우선순위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무래도 좀 더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당연한 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강서를 돌아보게 된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의미가 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강서 구청장 선거 안 생겼으면 보궐선거 안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뭐 과정을 다 여기 설명할 자리가 아니어서 저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만 또 선거가 시작되었고 뭐 기왕에 그래 됐으면 이 기회를 강서 발전이 뭐 활판으로 삼는 것도 좋겠다 싶었는데 안 그랬으면 저도 이 강서 이렇게 열심히 왔겠습니까? 오면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소음 문제, 뭐 고도 제한 문제, 저 이게 저개발 지역 개발 문제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산적해 왔는데 16년 동안 이게 구청장을 민주당이 하고 지금 세 석당 민주당이 하다 보니까 저희 당으로 이게 전달되는 통로는 굉장히 그동안 끊겨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구청장이 김태호가 잠시 했던 그 기간을 통해서 통로가 복원되면서 민원들이 뭔지 이렇게 접수가 되는데 당을 달리하면 아무도 그 당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저희 당에 보고를 안 하니까 저희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돌아보면서 그걸 많이 느끼게 되어서 한편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좀 이번에 문제들이 야단치셨는데 앞으로 야단 좀 덜 맞도록 변화를 하겠습니다. 부탁이 있는데 예. 여기 정치하시는 분 부산천천 위원님께서 예. 반드시 내년 3, 4월 때라도 나오시겠죠. 예. 그때 저희 주민들이나 제가 드린 부탁 예. 답을 주십시오. 제가 지금 답을 좀 드리려고요. 원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 한국의 소음 문제는 사실 이게 뭐 기술적인 문제들이 아마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한국의 소음 저기 뭐 얼마를 한다기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긴한데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느 정도인지를 좀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건의를 받은 것이 아니고 오늘 간단히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말씀을 들어보러 온 자리인데 실제로 소음을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봐서
한국의 섬을 철수하시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 원인을 꼭 찾아주세요. 제가 잘 항공 기술자가 아니어가지고 사전에 대표님 말씀이시죠. 그 원인을 꼭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방법을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이게 뭐 이게 통로가 끊겨 있다 보니까 충분한 게 소통이 있어 덜 되는 듯이 뭐 탓이다 하지. 그런데 저희들이 뭐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채널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소통의 통로는 다양화되어야 된다. 공약 열심히 보시겠다 그러고 막 묻지마 투표 안 하시겠다 그러셨는데 그게 결국은 누굴 위한 것이냐. 바로 주민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좀 전에 말씀은 상속 증명세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 이게 구청장 선거와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희 당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많이 벌고, 많이 버는 사람이, 그리고 잘 살고, 그리고 잘, 그 사람들이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에서도 자유롭게 주자. 이게 저희들 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도심의 저개발 지역은 재건축, 재개발해서 가로를 깔끔하게 정비하자. 저희들은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 정당이고, 또 다른 정당은 손대면 환경을 오해, 환경 훼손하지 마라. 원상 그대로 해라. 옛날 그대로 둬라. 골목 그대로 둬라. 거기다 벽칠을 해라. 벽에다가 페인트 칠해가지고 마을 단장해라. 환경 훼손하면 안 된다. 라는 정당도 있고, 상속세 그거 많이 물려야 된다. 이런 정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당인데, 아마 여러분들 언론 통해서 보던 거 기억하실 텐데, 결혼하면 아버지가 1억 5천만 원, 어머니가 1억 5천만 원씩 줘도 세금, 상속세 안 물리겠다. 이런 세법 개정안을 저희들이 제출해 놨습니다. 그걸 통과시켜야 증여세, 그리고 상속 증여세입니다. 그러니까 상속 증여세 똑같은 세거든요. 그런데 증여세를 안 증여, 정확하게 안 되죠. 대단하세요. 와, 108동 이현희 대표님이시죠. 야, 진짜 대표님, 프로시오 수준이 저런 거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3억 원을 우리는, 그거는 부모가 3억 원 물려주는까지 어떻게 세금 내겠냐 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 5천만 원, 1억씩 있으면 합쳐서 1억 가지고 어떻게 애들이 삶을 내겠냐. 삶을 내려면 3억 정도라도 그래도 세금 아버지 어머니 열심히 일해서 번 거 아니냐. 다 세금 내고 번 돈인데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세금 다 내고 하면 저희 당은 그런 당인데 또 우리가 국회의석이 과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당에서는 안 된다. 그거 부자 감세다. 또 막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걸 또 한참 저희들이 이제 논쟁을 벌이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들은 앞으로 상속세 증여세 부분을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조에 접근해야 된다.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저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자손들한테도 떡떡거리고 부모가 좀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해 나갈 텐데, 아, 이거 의석이 모자라 저희들 애를 먹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아, 여기서 뭐, 저 지지고사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말하기가 엄청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예금자 보호 말씀 주셨는데, 지금 5천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걸 5천만 원에서 가령 1억을 이제 올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이자를 더 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돈 다 그러면 어디에서 내느냐. 그 5천만 원씩 1억 보증해주는 만큼, 그 한도만큼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또 다른 비용 더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올리는 것은 1억으로 올리면 1억이 장점이 있는 반면에 소비자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고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고, 5천만 원 1억으로 올리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 아이, 큰일 났네. 뭐 금융기관이 뭐 갑자기 사활하나. 이런 갑자기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을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5천만 원 해도 별 문제가 없는 시점인데 만약에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조치할 거를 걱정 안 하시면 되고요. 정리 어려우시면 죄송합니다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농약을 좀 넣고 그리고 뭐 저기 뭐 자기 흡연을 좀 넣고 우리에 좀 넣고 나눠주시면 죄송합니다만 조금 안전할 수 있으니까 이걸 들어올리는 게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정책을 보는 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보니까 그런 걸 잘하는 정당이 저희 당입니다.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다시 우리 현안으로 돌아와서 고도 제한 말씀 주셨는데 고도 제한은 예전에 비행기가 선회하던 방식보다 이제는 선회를 거의 안 하는 방식으로 바로 랜딩을 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실히 축소하고 완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술도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자동 항법으로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고도
그 착륙할 수 있어 고도지 안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들여다보고 있고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도 그 지금 국제항공기구에 가서 이카오에 가가지고 이걸 완화하는 구체적 방안에 대한 협의를 하고 온 것으로 언론 보도 나가면 보실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예정이고 다만 이게 국토교통부는 자기들도 사실 마음대로 못 정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비행기만 내리는 게 아니고 국제 비행기가 다 왔다 갔다 하면 우리나라 비행기도 국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국제 규격이 안 맞으면 그럼 외국 비행기 안 오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하는데 이게 과도하다 그래서 완화할 겁니다. 완화를 하는데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2028년에 2026년까지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도를 내려고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막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하자고 지금 족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같은 당을 했고 같은 정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말이 잘 통합니다. 그래서 또 오 시장하고도 말이 잘 통하잖아요. 구청장도 말이 잘 통하면 일 빨리빨리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는 이번에 여러분들 돌아오면서 아주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전에 원영희 대표님 말씀 주셨는데 예, 프로지 아파트가 지금 중형에서 100평까지 있죠. 70평 정도까지 30평 그죠? 굉장히 제가 들어오면서 예. 엄청 잘 꾸며져 있더라고 프로지 아파트. 그런데 예. 대표님 사시는 댁보다 가격이 싸요. 저는요 전세 살고 있어요. 저는요 저는 전세 살고 있어요. 와 전세 자꾸 올려달라고 사람 죽을 텐데. 근데 대표님 말씀 제가 드릴 얘기는 이겁니다. 이 프로지오 아파트가 정말 좋은 단지 엄청 잘 꾸며져 있어요. 이게 왜 저평가 되느냐. 주변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환경이 좀 좋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주변에 좀 번듯한데 같이 있어야 같이 올라가는 거지. 주변이 좀 번듯하지 않으면 여기만 쏙 올라가면 이게 같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화곡동, 강서, 아, 거기 가니까 다 동네 깔끔하더라. 그럼 화곡동에 있는 어느 아파트인지 다 값이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게 인지상정인 거 그렇죠? 예. 제 말이 맞죠? 네. 정확하게 보신다고. 제 말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저층 다가구 뭐 이렇게 그 빌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좀 들어서 올려서 아파트를 만들어 놓으면 전체가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프로지오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강서의 저개발 지역을 새 단장하는 것. 그것이 전체 가치를 들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거니까요. 그 점에서 저희 공개 약속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고 실제로 약속은 말고도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오늘 뭐 여러분들 말씀하는 자리에서 제가 너무 말 길게 하면 또 얘기가 아닐 것 같긴 합니다만은 오늘 뵈니까 얼굴이 다 밝으셔가지고요. 얼굴들이 밝으셔서 아주 제가 여기 와서 행복해 졌습니다. 옷 색깔을 빨갛게 입고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기자님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매년 50년 전이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빨간 옷 좀 전에 안 입으셨다고 방금 입으셨거든요. 그래, 아마 내가 빨간 옷을 찍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